언니, 그 소식 들었어요? 수지, 이민호 씨 커플이 2주년 파티를 했대요. 아, 그럼요. 두 사람 알콩달콩 예쁘게 만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다 부러운걸요? 저는 이민호, 수지 씨 커플 하면 얼마 전에 수지 씨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점을 봤는데 31살에 결혼하면 좋다고 했던 게 계속 생각이 나요. 31살이면 아직 좀 남긴 했지만 이민호, 수지 씨라면 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서빈이의 촉에 의하면 또 한 쌍의 연예계 장수 커플이 탄생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서빈 씨 촉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 한번 볼까요? 2년차 커플 이민호, 수지가 알콩달콩 사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민호, 수지 커플의 2주년 기념파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지난 2015년 3월 열애를 공식 인정하며 톱스타 커플 대열에 합류한 이민호와 수지. 사실 두 사람은 2년의 열애 기간 동안 두 번이나 결별설에 휩싸였습니다. 열애 인정 6개월 만인 2015년 9월 그리고 지난해 8월 결별설이 보도된 건데요. 그때마다 양측 소속사 모두 결별설을 부인하며 잘 만나고 있음을 알렸죠. 끊임없는 결별설에도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이민호, 수지 커플. 2주년 파티 소식으로 팬들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연애 이야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